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진성중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관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.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일부터 3일 동안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